스페인어 단어들 가운데 티키타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탁구대의 그 네트를 사이에 두고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짧은 패스를 빠르게 주고받는 전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명문 프로 축구팀인 FC 바르셀로나가 이 전술을 잘 사용합니다. 또 두 사람이 서로 잘 통해 빠르게 주고받는 대화를 가리키기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회고, 하나님의 회고로 시작됩니다.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티키타카가 되기는커녕 대화가 뚝뚝 끊긴다는 점이죠. 이처럼 대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 보니 참 답답합니다. 먼저 보면 16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십니다. 어떤 권면인가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이게 마음이 보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좋은 것을 안겨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식들인 이스라엘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도통 모릅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자식들을 키우고 있지요. 만약 자식들이 부모인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대로 부모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진짜 힘듭니다. 어떤 땐 내색하지 않지만 마음이 정말 찢어지듯 아프기도 합니다. 하물며 불순종의 자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걷는 길을 계속 걸으면 안 됩니다. 당장 멈춰 서야 합니다. 그 길은 꽃길도 아니고 탄탄 대로도 아닙니다. 죽음과 파멸로 이끄는 나쁜 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으로선 도저히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의 그 최악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라? 옛적 길, 곧 선한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해 주던 옛길이에요. 예레미야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아멘. 옛적 길은 어떤 길인가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던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을 졸졸 따라간 길입니다. 선한 길은 생명과 또 축복과 평강과 같이 선한 것이 주어지는 길입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권면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현재 자기들이 걷는 길이 최고라고 아주 부득부득 우깁니다. 가나안의 물질적인 삶에서 평강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따라서 굳이 힘들게 옛적 길을 찾아 되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을 거절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손을 냉정하게 아주 매몰차게 뿌리칩니다. 멈추지 않고 고집스럽게 초지일관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못난 자식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위해 친히 일하십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셔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예언자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메시지가 들리는데도 귀를 틀어막고 듣기를 거절합니다. 이미 많은 거짓 예언자들의 평강의 메시지에 빠져버린 길들여진 그들의 귀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회개와 심판을 외치는 파수꾼 예언자의 경고가 아주 듣기 싫은 겁니다. 결국 귀담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 듣기를 완강히 거절한 이스라엘을 이제 재판에 넘기셔서 재판하십니다. 재판 18절로 19절에 가면 누구 증인으로 누구를 채택하느냐? 나라들과 땅을 증인으로 채택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알도록 이스라엘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이 판결은 징벌보다 그 원인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한편으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재앙은 이스라엘이 자초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업자득이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나타나 결실한 악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과 계획에 따라 살지 않습니까? 이런 그들에게 재앙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불순종의 씨를 뿌린 이스라엘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재앙에 쓰디쓴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 이게 뭐예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란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한 가지 예가 20절에 제시됩니다. 20절에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이것은 제의적 경건, 제사의식적 예배의 경건에 대한 비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런 제의적 경건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삶과 제사가, 삶과 예배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죠. 시바에서 여러분, 시바에서 무슨 향품을 들여오고 먼 땅에서 향품 이런 거 가져올 이유 없어요. 이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시바에서 들여오는 값비싼 유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귀한 향품을 보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가 향수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프랑스제입니까? 뭐가 좋아요? 최고급 수입산 제품입니다. 국산도 있는데 이렇게 여기 재물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제사 때 그 정말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귀하디 귀한 걸 막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기름지고 풍성한 번제물과 희생제물은 또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런 제물로 아 내가 흡족하다, 배가 부르다 그러실까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귀하고 값진 예물과 풍성한 제사라 해도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드리는 예물과 제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그들만의 이벤트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의적 경건은 그들의 생각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고로 좋은 그 어떤 것이라 해도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본문 책갈피 하시고 저 앞으로 좀 쭉 가셔서 사무엘상 15장으로 우리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구약성경 432쪽입니다. 432쪽의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한 절만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분명 여러분, 번제와 다른 제사, 예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경건한 종교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위보다 하나님이 더욱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제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순종을 능가하거나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순양의 기름, 우리식으로 하면 뭐 엄청난 그 헌금, 순양의 기름 곧 귀한 제물이라 해도 말씀을 듣는 것을 앞설 순 없습니다. 사울이 양자 태길의 상황에 직면한 순간입니다. 사무엘이 떠나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자, 그런데 양자 태길의 상황이 뭐냐면
기다려도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오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요. 자, 양자택일이 뭐냐면 번제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기다려야 되나? 에이, 그냥 내가 대신 사무엘 대신 번제 드릴까. 어리석게도 사울은 순종이 아니라 제사를 선택합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주관하는데 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법을 깬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제사를 고집한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금방 와가지고 사울의 불순종을 크게 책망합니다. 결국 이 불순종은 사울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깁니다.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결정적 요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한 번의 불순종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실패의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열려 있으니 저도 마찬가지고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자빠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 이것과 순종은 별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종교 행위에는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에서 열정적으로 직분 감당하고 섬기는 것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종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의 삶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목사고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아 순종의 삶이 없는 신앙생활 한다면 어떨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직분이 여러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요. 순종 없는 예배, 순종 없는 사랑, 순종 없는 섬김, 순종 없는 헌신, 훈련 생각해 보세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 모든 불순종의 삶은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실은 전부 다 가짜요, 헛수고요, 시간 낭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목사로 일하니까 자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처럼 스스로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속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옛 길,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찾아 그 길을 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뭐 이사 가는 거 사소해 보이지만 함부로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생각하고 모든 게 그래요. 이사 한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과 계획에 따라 살면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불순종의 씨앗을 뿌리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오직 재앙에 쓴 열매만 거두게 됩니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자, 다시 예레미야로 넘어서 오셔서요. 옛적 길을 찾아라 그랬어요. 옛적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런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를 거부합니다. 싫다 그래요. 이를 거부한 그들에게 심판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 줬는데 아 싫대요. 거절하고. 그러니 그들에게 심판이 선포되죠. 21절을 보면 24절을 보면 어떤 심판인가요? 하나님이 길에다가 장애물을 딱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 걸려 넘어지게 하십니다. 사실상 멸망은 이스라엘이 초래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초래한 재앙입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멸망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장애물을 두어 걸려 넘어지게 하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 넘어짐과 멸망의 예외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그리고 이웃과 그의 아버지와 아들들 그리고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넘어져 멸망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본문 22절로 26절은 위기의 시온, 이제 시온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위기의 시온을 묘사합니다. 22절에 따르면 시온을 치려고 북방에서 한 민족이 내려옵니다. 땅 끝에서부터 저 멀리 큰 나라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해봤자 뭐 경상남북도 크게 조그맣습니다. 이 나라는 큰 나라가 근데 온단 말이에요. 두려움과 놀람을 불러일으키는 강한 민족이 아닙니까? 그들이 시온을 정복하려고 이제 정벌하려고 원정을 떠납니다. 활과 창으로 무장한, 우리식으로 하면 최신식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잔인하고 사납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 23절에 가면 바다가 얼마나 그 사나운지 기세가 바다가 막 포효하듯 막 함성을 때로 지릅니다. 말을 타고 막 흙먼지를 날리면서 급히 막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달려옵니다. 그 광경을 보면 온몸에 소름이 확 돋을 정도로 아주 치떨리는 무서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러 그렇게 온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북방 민족의 이제 침략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힘이 다 빠져서 손이 그냥 축 처지게 됩니다. 시온의 주민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24절을 보면 자신들을 이제 죽은 목숨처럼 여깁니다. 2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적을 보기도 전에 새파랗게 겁에 질립니다. 용기를 잃고 절망합니다. 시온의 주변이 언제 적군의 수중에 떨어질지 모를 위기입니다. 옆에서부터 다 떨어지고 결국에는 자기죠. 목숨을 잃지 않으려면 숨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띄면 죽습니다. 원수의 칼이 높이 들려서 사방에 두려운 뿐입니다. 밭으로 나가거나 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파괴자가 갑자기 덮쳐올 것입니다. 솔직히 시온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진배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방법이 없습니다.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떼굴떼굴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가슴을 찢으며 슬퍼하며 통곡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곡소리가 끊어지지 않겠죠. 시온의 통곡은 아주 참혹하고 처참할 것입니다. 집안을 이어갈 외아들을 잃고 대가 끊어져서 울부짖는 여인의 통곡처럼 말입니다. 끝으로 보면 27절로 30절은 내버린 은. 여러분, 은 내버리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은을 왜 내버려요? 내버린대요. 근데 내버린 은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27절에 하면 하나님이 이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중요한 임무를 맡기십니다. 임무란 뭐냐?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경 잘 읽고 있는지, 기도생활 잘 하는지, 큐티 잘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좀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망대와 요새로 세웠다. 망대는 금속 물질을 재련하는 그 불순물 빼내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요새는 이제 해석이 어려운데 그냥 검사자를 뜻합니다. 예언자는 마치 광석에서 뽑아낸 금속의 그 순도를 조사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바른 길을 가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에 따라 사는지를 살펴서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했으면 결과를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28절로 30절에서 예언자는 자기가 수행한 임무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28절을 보면 그의 보고는 매우 부정적이라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아멘. 이것보다 심한 욕이 있을까요? 평생 살면서 우리 이런 욕 듣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엿비 여긴,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 아끼고 소중히 여긴 내 백성이라고, 오직 이스라엘만, 수많은 민족 중에 너희만 내 백성, 내 자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부르신 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가 그들의 신앙생활을 조사해보고 나서 폭로하는 걸 보니까 정체는 아주 그냥 놀랍게 짝이 없습니다. 고집센 반역자요, 헐뜯고 돌아다니는 자요, 멸망을 가져오는 부패한 자입니다. 28절에 여러분 두 번 사용된 그들은 다 두 번 사용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 타락을 강조하며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다 썩은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를 노시라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노시 뭐예요? 노시는요, 완고함과 야만성, 공격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고합니다. 야만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레미야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예레미야의 모습이 대조가 되는데 원래 이 노스는 예레미야가 노십니다. 이스라엘은 노 때문에 안 돼요. 이스라엘은 1장 18절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 이스라엘은 놋 때문에 안 돼요. 이스라엘은 왜 놋이 놋이 돼요? 놋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놋과 철로 만들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주의 종 예레미야에게 완강이 대듭니다. 대적질하고. 자, 여기서 예언자의 사역이 실패하죠. 예언자의 실패를 알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언자의 사역은 이제 이 실패의 의미는 의도에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실패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요 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언자의 이 사역을 지금 어디에 비유하느냐면 실패한 재련 과정에 비유한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 금속 어떻게 재련합니까? 그 풀무에 뜨거운 풀무에 광석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화학 물질을 첨가한 후에 불을 뗍니다. 그러면 불순물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음만 딱 남게 되는 거죠. 예언자는 좀 거기다 좀 더 심하게, 예언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풀무불을 더욱 세게 지펴서 뜨겁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과 불순물이 분리되지를 않아요. 사이가 너무 좋아. 마치 한 몸처럼, 당신 없으면 나 못 삽니다. 한 달 한 시에 죽는 사람처럼 그냥 한 몸처럼 딱 붙어가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습니다. 죄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이스라엘에게서 얼마나 그냥 물어붙었는지. 짜파게티 끓여가지고 잘못 태우고 태우면 그 누른 솥 그렇게 힘들잖아요. 눌어붙어서 아예 그거는 그래도 웬만하면 불려서 뗄 수는 있지. 이건 떨어지지가 않아요. 죄가 이스라엘을 다시 그 죄의 덕지덕지 다 떼내고 다시 깨끗하게 하려는 하나님과 예언자의 이 처절한 노력을 보세요. 안 돼요. 그래도 슬프게도 그 노력이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니 뭐 말 다 했죠. 예언자는 이제 강도를 높여가며 이스라엘의 여러분 예언자가 강도를 높여가면서 이스라엘의 부패를 강력히 고발합니다. 그러나 어떤 긍정적 반응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차마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쉽게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랑의 매를 들어 정신 차리도록 이스라엘을 후려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장애물 둬가지고 가다가 다 자빠지게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상하게 일이 안 풀려 막 나쁜 일만 계속 생기고, 모든 게 사랑의 매는 아니지만 그런 방법으로도 정신 차리라고 후려칠 수 있다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그걸로 가다 망하니까.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쥐어 터지면서도 우연히 그랬겠지 뭐 하나님이 나를 뭐, 그 사랑을 깨닫질 못해. 이스라엘이 더욱 그냥 완고하게 저항을 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마치 은을 뽑아내는데 실패한 광석처럼 쓸모없는 돌로 버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숱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죄악에서 떠나기를 거절해 버려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분의 율법을 버린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구나, 내 율법을 버렸구나, 나도 너희를 버린다. 여러분 말씀 떠나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말씀 버리면 버림 당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버린 은이 되게 하십니다. 자기가 버렸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혹시 자식들 뭐 시장에 내다 팔고 이렇게 버린 분 계십니까? 꼴보기 싫다고? 없죠? 누가 그 자식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버려야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마음, 갈기갈기 박박 다 찢어지는 심정 아닐까요? 흔히들 역사는, 인류학자들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특히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 즉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도 깡그리 무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그분의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다면 그들에게 도대체 여호와의 말씀과 그분의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대로 살지도 않을 건데 그 붙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분명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에게는 다윗의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어. 우리는 망하지 않아.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어린 반푸르치도 없는. 여러분, 우리의 안전과 구원을 보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게, 뭐가 직분이 보장합니까? 여호와의 여러분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아주 그냥 뭐 길가에 똥처럼 취급하고 무시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과 그분의 율법 없이 상관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이러고서도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가 계시죠?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하나님 백성 아닌데 뭐라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자, 그러면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왕이고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러면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진심으로 성경이 내 모든 삶의 뿌리,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 66권 앞에서 이거 다 하나씩 갖고 있죠. 지금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 중입니까? 매일매일 정성껏 이 생명의 양식을 읽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이 철저히 성경에 따라 부모 말, 자식 말, 지인 말, 자기 친한 사람 말, 그게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이 철저히 성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주일마다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현재 나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인정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중입니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오늘은 세우신 목사님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시는가 하고 그렇지 않고 습관을 쫓아오는가 하고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이 누구를 더 이뻐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신분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신분에 일치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반응입니다. 내가 기록된 말씀인 성경 66권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참으로 온 마음을 전부 다 쏟아 정성껏 성경을 읽겠지요. 또한 매주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메시지를 듣는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도 놓칠 수 없다는 각오로 더욱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올바른 태도와 반응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영혼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씀의 참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지겨운 말씀이 아니라 달콤한 말씀.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인격과 삶 역시 차츰차츰 스텝 바이 스텝 점점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닮은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내 영혼이 성장해서 영적인 어른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취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좋을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가라고, 그 가장 좋은 길, 베스트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순종은 곧 생명입니다. 순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예배도, 직분도, 사랑도, 섬김도, 헌신도, 충성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막 이렇게 뭘 하고 싶어도 하나님 너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고, 하기 싫은 건데 하나님이 너 이거 해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과 계획, 이미 자기 생각 계획 다 있어요. 그게 제일이라. 하나님 말씀, 자기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으면 이걸 죽이고 이걸 말씀을 붙어야 되는데 말씀은 그냥 덮어버리고 자기 그래도 고집대로 자기 생각 계획에 따라 사는 거 절대 금물이에요. 만약 아직도 그렇게 산다면 즉각 멈춰 서야 합니다. 그런 불순종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진지한 음성으로 물으십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요즘 너의 삶은 어떠니? 순종의 삶이니? 아니면 불순종의 삶이니? 다시 한번 더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요즘 너의 삶은 어떠니? 순종의 삶이니? 아니면 불순종의 삶이니?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쳐볼까요? 저를 따라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특히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정념, 파토스거든요. 하나님 그 정념을, 예언자가 그 하나님의 정념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옛적 길로 가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만 저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좀 더 제발 제발 따라서 하십니다. 제발, 제발. 약해. 다시 제발, 제발. 옛적 길로, 선한 길로, 순종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라.